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 및 관련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나스닥도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에 따른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가 오늘 코스피 1.3%,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0.7%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자, 거기 환율이 1117원 87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전일하고 오늘 이틀 동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을 했는데, 자, 일단은 환율이 여전히 지금 워낙 약세 기조로 다시 한번더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달러와는 상당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인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원화 강세로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증시가 아직은 불안한 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 워낙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또 우리가 함께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일단 기축통화라고 볼수 있는 이 달러화가 지금 현재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시장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마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상당히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나스닥 시장은 우리가 기술주들, 빅테크 관련주들이 강세를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S&P 500이라든지 또는 다우 증시보다도 가장 핫하게 변동폭을 좀 키우는 것이 나스닥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빅테크 관련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성, 디지털 뉴딜에 대한 부분 자체도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것을 한번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빅테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또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확대도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인데, 저희가 그 메가 트렌드 교육을 할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구글이 2018년도에 한번 캐파를 증설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20년도를 건너뛰었어요. 2020년도는 원래 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도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거기에 대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2021년도는 제가 그 교육을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2018년도하고 2019년과 20년도에 안 했는데,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엄청나게 수요가 2019년과 20년도에 늘었어요. 지금 유튜브를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들을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불러오기를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그 클라우드 서버는 어딘가에는 서버가 돼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내 근처에는 없지만 어딘가에는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저장할 수 있는 랜드라든지 램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나타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 자체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확대 기조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그런 영향력을 줬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수급하고 한번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오늘 수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 먼저 개인들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매수라는 금융투자는 크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개인들은 단기 차익 매물을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매수를 보여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타남으로써 거기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별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죠. 우리 여기에 눈여겨봐야 되는 건 투신권이 지금 이틀 연속 이제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얘네들은 지금 포지션을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언제쯤 들어올 것이냐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연기금은 지수가 올라갈수록 매도율이 좀더 심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쉽게 지금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좀 힘들다. 적어도 한 3월달 정도는 돼줘야지만 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매수를 많이 보여 코덱스 200, 뭐 LG우 플러스 같은 쪽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고, 자, 외국인들은 서울식품, 이트론, 인버스죠, 에이프로 바이오, 그죠? 자,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눠가지고 뭐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 삼화네트워크스, 초록뱅 뭐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일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HB 테크놀로지, 삼화네트워크스, 도이치모터스, 성원하이텍, 뭐 덕산네트워크스 개별적인 코스닥에서 개별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 금융주, 보험주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셨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강세를 보였어요. 전일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올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1.6%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 일단 파운드리 업황에 대한 변화, 이게 첫 번째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도 긍정적인 실적들 나타났다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본다면, 아,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여전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구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확장을 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고, 자, 현재 DRAM 가격에 대한 추이를 보면요. 2020년도 8월 달 가격이 28,000원대였어요. 28,000원대였고, 11월 달에 26,000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 지금 현재 최저가 42,000 정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격이 지금 11월 달 3분기 대비해가지고 1분기에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 그 말은 결국에는 마진 추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이 반도체 D램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확장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빠져버릴 것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먼저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쉽게 빠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8만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지선이 한번 형성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앞서 있던 96,0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저가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추세적인 부분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고가가 지금 여기 14만 원, 13만 5천 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이 지금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갭으로 한번 떴는데 갭을 보였던 하단에 있는 12만 5천 원 자리는 또 지지 노선이 또 강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이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에는 고가 13만 5천 원대는 돌파가 될 것이다. 만약에 제가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빠질 때는 적극적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오를 때는 좀더 홀딩을 하면서 들고 갈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본인의 가격 단가가 13만 5천 원보다 상단에 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가격 단가를 어떻게 해서는 좀더 낮춰주는 전략이 지금 필요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또 주가 올라가더라도 본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자, 우리가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추이가 좋았다는 것은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주들도 앞으로의 움직임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 결국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저가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좀더 붙일 여력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반도체와 함께 따라서 요즘 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MLCC입니다. 지금 MLCC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 달에 저가를 찍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씩 조금씩 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시장을 상당히 확장적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친환경 일자리 100만 개에 대한 공급을 이 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핵심인데요. 친환경 일자리. 자, 우리가 이 친환경 일자리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일자리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 자동차 산업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 그러니까 고사양화로 넘어갈 전기차에 대한 시장 자체가 확장될수록 일자리는 다시 한번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낙후되어 있는 디트로이트 일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 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차에 대한 것들이 비중을 실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 MLCC에 대한 수요처 가장 높은 것이 또 전기차입니다. 지금 최근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많이 했어요.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올라왔단 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MLCC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황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MLCC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이제 MLCC 관련주를 한번 다 같이 보셨는데 오늘도 몇 가지 한번 짚어본다면, 자, 삼성전기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현재 이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자, 앞서서 지금 15만 원대에 대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아직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이익 실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좀더 추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자, 사막 콘덴스는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죠.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고, 이 사막 콘덴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보다는 전기차라든지 전장 부품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더욱더 많이 할수 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저는 추세적 상승을 좀더 유지해 줄수 있는, 적어도 9만 원 이상까지는 베팅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세노텍이라든지 또는 RF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저가 권역에서 아직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업황 자체가 바뀌면서 대형주가 이끌어 간다는 것은 개별주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순환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및 MLCC 섹터는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번더 챙겨보는 습관을 가지고 가자. 자, 실적 시즌입니다.
이쪽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MLCC 관련된 자세한 부분은 앞서 유튜브 영상에서 특집으로 해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MLCC 관련주들 틀어서 보면, 자, 대주전자재료, 뭐 아무테,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검사 장비도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 2차전지 검사 장비, 그리고 MLCC 검사 장비, 검사 장비 관련주들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2차전지로 많이 모았던 2차전지 검사 장비가 뭐였습니까? 이노매트리가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한테 큰 수익을 줬던 기업이에요. 자, 이노무식기라고 했죠. 이노매트리가 상당 부분 올랐어요. 그때 3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다시 눌림목 들어왔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까지 왔어요. 가능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HB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 장비, 검사 장비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바뀌고 있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앞서 봤던 윈텍 이런 기업들도 이제 주가에 대한 추이 변화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반도체 업황하고 SK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제가 뭐 어딜 가나 수익률 1등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방송국 가리지 않고 좋은 수익을 거뒀었는데, 자,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TV 방송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이상루의 빨간 주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가입 문의는 15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드릴 말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